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말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강도 높은 거리두기 지침을 내놓았습니다. 종교시설이나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2주 동안 운영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한 건데요. 생계 걱정에도 이 지침을 따르는 시설이 있는가 하면 정부 방침을 지키지 않다 행정명령을 당한 곳도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에 지점을 두고 있는 한 헬스장에서 지난 주말 회원들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2주 동안 문을 닫겠다는 내용입니다. 지역의 또 다른 헬스장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일단은 정부 지침이 이제 너무 강력하게 이제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하게 된것 같아요. 매출은 일단은 못한다고 보면 되고요. 또 기본 회원님들 이제 최근에 등록하시는 회원님들도 이제 이렇게 2주 쉬어버리면은 이제 등록한 그 이유가 좀 별로 없기 때문에 좀 환불이라든지 이런 문의들도 좀 있고. 동네 태권도장은 휴관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학생을 받지 못한 지도 어느덧 한 달째. 생계 걱정에 다시 문을 열까도 고민했지만 2주 더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수입이 아예 없어서 다른 알바나 뭐 이런 좀 찾아보긴 했었는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건강이 우선이다 보니까 저희는 뭐 경제적인 걸 둘째 치고 정부가 다음 달 5일까지 종교시설이나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운영을 중단하라고 권고하면서 생긴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런 권고를 따르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특정 유흥업소에 손님이 몰리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하려면 정부가 만든 방역지침을 따라야 하지만 23일 하루에만 4천 곳에 가까운 전국 다중이용시설이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일부 위반 시설에 행정명령까지 내린 상태. 하지만 모든 시설이 지침을 제대로 지키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뭐 결국은 자율적인 그런 협조일 것 같습니다.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깝게 뭐 서울시도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뭐 경기도도 아주 뭐 공감하는 어떤 그런 슬로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본 소상인을 위해 별도의 지원 방안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 2주간의 골든타임이 누군가의 피해로만 남지 않으려면 그 어느 때보다 자발적 참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경기도가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건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처음입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소득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1,300만 경기도민 모두에게 지급됩니다. 1인당 10만 원, 4인 가족 기준으로는 40만 원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직설적인 표현을 써가며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곳곳에서 병들어 죽기 전에 굶어 죽게 생겼다라는 말이 코로나19로 인해 도민들께서 겪으시는 혹독한 어려움을 생각하면 도정 책임자로서 가슴이 미어집니다. 소요 예산은 1조 3,642억 원. 재난관리기금 3,405억 원과 재해구호기금 2,737억 원, 지역개발기금 7천억 원 등 재난관련 경기도 가용 지원을 탈탈 털었습니다. 이래도 부족한 돈은 저신용자 대출 사업비에서 절반을 끌어와 마련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3개월 내에 안 쓰면 소멸되는데 대형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선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이재명 지사가 주장한 1인당 100만 원에 한참 못 미친다는 점, 또 일회성 지원에 그친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현 위기를 타개하기에는 패부적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도입의 단초가 되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달부터 각 시군 주민센터에서 도민들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원 확인만 되면 한 사람이 가도 가구원 모두의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의 이번 조치로 1조 1,200억여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인천의 대표 상권인 부평 지하상가도 고사 직전인데요. 인천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안을 발표했습니다. 과연 코로나19로 망가진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평역 지하상가입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1시. 평소라면 손님들로 한창 붐빌 때이지만 상인들은 바쁘지 않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매장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손님이 일단 한 90% 정도 줄었어요, 지금. 손님도 안 다니시고 소비자들은 이제 불안하시니까 위축되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오시지도 않고 판매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줄어든 매출에 어쩔 수 없이 직원을 해고한 사례도 상당합니다. 저희 직원 없어요. 다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매장이 세 칸인데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둘이 하고 교대를 하거든요. 그리고 뭐 하루 종일 놀아요. 하루에 손님 받으면 대충 몇 분 정도 오세요? 하루에 열 분도 안 오시는 것 같아요. 문을 닫은 가게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한쪽 블럭은 줄지어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폐업을 했거나 운영 시간을 줄인 겁니다. 실제로 부평역 지하상가에서만 12곳, 부평중앙지하상가에서만 35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남아있어도 장사가 워낙 안 되다 보니까 포기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생기고 지금 현재 점포에서 장사하고 있던 종업원들이 약 80% 정도가 현재 휴직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가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긴급 재난생계비 지원 계획과 함께 소상인들을 위한 지원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인천시는 지하상가를 포함한 시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6개월간 50%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고 지역의 경제가 조속히 살아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무너져가는 지역 경제, 인천 지역 사회가 해법을 찾길 희망해 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마스크를 사겠다는 사람들이 매일 밀려드는 통에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는 약국마다 일손이 크게 부족한 상황인데요. 지역사회가 이분들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오전 10시, 약국에 공적 판매용 마스크가 배송됩니다. 오늘 300장 들어온 것 같거든요. 300장 들어왔어요. 휴대폰에 마스크 도착 소식이 실시간 올라가자 시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마스크가 있는지 묻는 전화도 끊이질 않습니다. 낱개 포장으로 오늘 들어왔습니다. 마스크가 들어온 뒤 한두 시간 정도는 카운터에서 떠나질 못합니다. 약 조제는 엄두도 못 낼 정도입니다. 아무래도 좀 정신이 없죠. 이거를 이제 신분증도 확인하고 본인하고 일치하는지도 확인을 하고 이제 여기에 입력을 해서 중복 구매 이제 여부를 판단을 해야 돼 가지고. 그런데 최근 병무청 사회복무요원이 오고 나선 사정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신분증 확인과 전산 입력만 해줘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스크 오브제 시행 이후 일선약국에서 업무 부담을 호소하자 지자체는 물론 각 기관까지 나서 약국의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약국은 의용 소방대원들이 일손을 돕고 있습니다. 묶음으로 배송된 마스크를 일일이 포장합니다. 아, 너무 감사하죠. 약국이 사실 약국 업무도 바쁜데 이렇게 와주시면 저희가 훨씬 원활하고 또 손님 대응할 수도 있고 너무 감사해요. 소방청은 전국 약국에 2천여 명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개학이 세 차례나 연기됐죠? 어린이집과 학원, 대학들도 줄줄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돌봄 공백 문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개학 날짜를 더 미룰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시민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여론은 지금 이다혜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개학 연기라는 초강수를 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가 문제냐고 가서 모르면 어떡해. 애기들은 면역한 자 약한데 뭔 일 있으면 그게 안 되잖아요. 1년 공부는 1년 늘려도 괜찮다고 생각해. 우리는 집단 생활이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더 위험해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연기한 게 잘 된 것 같은.
다만 계약이 한 달 이상 늦어지면서 가정 내 돌봄과 학습 공백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집에만 있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서 차라리 계약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조금 힘들긴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한창 뛰어놀 시기고 그런데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하지만 교육부가 계약을 앞당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히면서 그에 따른 후속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가 사립유치원 수업료 환불 지원과 가족 돌봄 휴가 지원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은 여전한 숙제라는 지적입니다. 맞벌이 하시는 그 직장 동료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은 자녀들 그 끼니 챙기는 문제가 좀 많이 걱정이 되신다고 하던데. 네, 직장에서 이제 고용노동부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권고가 뭐 그걸로 해서 쓰는 거에 대해서는 뭐 유급이 어려우면 뭐 어떻게 한다든가 인사적 불이익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정부가 4월 6일 계약이 가능할지도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발표하는 등 계약 추가 연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저는 확실히 예방을 하고 이게 완전히 이제 어느 정도 나아지는 기미가 보인 상태에서 아이들을 교육에 시켜도 된다고 그때 가서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계약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단체로 방역소독하고 식당에도 식단도 잘 짜가지고 학교에서 관리해주는 게 좀 나을 것 같고. 정부는 원격 수업도 수업 일수로 인정하는 온라인 계약 동시 추진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계약 날짜 등 학사 일정과 수능 시험 연기 여부는 다음 주 초 발표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입니다. 해외 입국자들의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인천시가 유럽과 미국 등에서 입국한 인천 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무료 전수 검사를 실시합니다. 전수 검사 대상은 지난 2일부터 21일 사이 유럽과 미국, 캐나다에서 체류하다 입국한 인천 시민인데요. 대상자들은 여권과 신분증을 갖고 지역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부평구가 부평이음 혜택플러스 가맹점의 수수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부평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원을 결정했는데요. 혜택플러스 가맹점은 부평이음 전자상품권 사용 시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현장 할인을 제공하는 점포입니다. 구에 등록된 혜택플러스 가맹점은 현재 134개소인데요. 혜택플러스 가맹점 가입을 희망하는 부평 지역의 사업주는 부평구 경제지원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김포시의회가 자체 운용 예산을 줄여 코로나19 대응 예산에 활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의회 사무국은 의회 운용 예산 15억 4천만 원 가운데 11%인 1억 7천여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을 임시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의회 사무국은 의원과 직원의 국외 여비, 위탁 교육비는 전액 삭감하고 국내 여비와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일반 운영비 일부도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또 업무 추진비는 자진 반납하기로 하면서 의회 운영 업무 추진비를 일괄 20% 반납하고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와 실책 추진 업무 추진비 또한 20% 삭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천시가 지역의 경제인들과 코로나19 대응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의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지역 기업 대표들과 신용보증기금, 인천관광공사 등 지역의 유관 기관들을 참석했는데요.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의 대표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이야기하며 정부 차원의 경영 자금 지원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논의된 사항을 신속히 검토해 가능한 사항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2020년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문체부는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천시를 포함한 전국 3개 광역지자체에 관광기업 지원센터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인천시는 송도 국제도시에 관광기업 지원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인천관광기업 지원센터에서는 VR 기반 관광 콘텐츠 개발과 인천관광 1인 크리에이터 양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주말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e'll be right back.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는 모두 똑같을까요?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는 그 모습도 운영 방식도 다양합니다. 운영 주체와 환경이 다르다 보니 그런 건데요. 외형적으로는 경기도가 운영하는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와 같이 컨테이너 진료소가 설치된 곳이 있고요. 고양시 경우와 같이 천막을 이용한 진료소도 있습니다. 천막 진료소는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통풍이 더 잘 되는 방법을 고민하다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운영 방식도 다양합니다. 선별진료를 원하는 누구나 예약 없이 이용 가능한 곳이 있고요. 콜센터 상담 후에 예약제로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다. 또 어디는 일단 방문하면 기본 진료부터 검체 채취까지 쭉 진행하는 반면 어디는 검진 후에 의사가 검체 채취 여부를 결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꼭 있습니다. 먼저 막무가내 유형입니다. 몇 가지 경우에 해당할 때 검사를 합니다. 그 중국에 뭐 2주 내에 다녀오셨다든지 또는 뭐 접촉자들과 그 양성 판정을 받은 분들과 접촉을 했다든지 또는 대구랑 경북 또는 신천지와 연관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주로 검사를 하고 또 이제 증상에 따라서 또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 열이 동반이 되거나 또는 그 상기도 감염 증상 뭐 기침, 가래, 콧물, 뭐 인후통 같은 이런 증상이 이렇게 같이 결부되어 있을 때 주로 검사를 하는데 이 증상적인 문제도 없고 지역적인 문제도 없는 분이 오셔서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시니까 그러시겠죠. 이해는 하지만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뭐 막무가내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제일 난처합니다. 이분들이 오셔서 막 뭐 난리 지금 뭐 뒤에 기다리는 분들도 많고 그렇다고 또 검사를 뭐 무조건 해드릴 수도 없는 것이 이게 그 나라 세금으로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16만원에서 17만원 정도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종종 까다로운 방문객도 있습니다. 보통 코와 입, 깊숙이 면봉을 넣어 검체를 채취하는데요. 아무래도 검사 자체가 사실 본인들한테 조금 코 재채기 도 나올 수도 있고 조금 역경도 올라올 수가 있어서 조금 힘드신 검사들인데 대부분은 다 잘 따라줘서 감사하긴 한데 뭐 조금 얼굴에 손대는 거나 저희 검사하는 것 자체를 조금 꺼려 하신 분도 간혹 계시기도 합니다. 그런 거는 조금 힘이 들 때가 있고 야외에서 운영되는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소독은 잘 하고 있는 건가요? 감염 위험은 없나요? 겉에 뭐 옷 입은 거는 당연히 보시겠고 장갑을 끼고 있지만 볼 때마다 계속 손도 닦고 장갑 좀 갈아 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검체 채취하고 나서 이제 저희가 버려야 되는 폐기물 자체에서도 사실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폐기물 통해서도 제가 소독을 하고 뭐든지 한번 닫거나 한번 사용한 것들은 계속해서 소독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문을 연 상태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소독제를 뿌린 다음에 그리고 그 안에도 그러니까 사람 문 연쪽으로 해서 그 안쪽으로 뿌려줘요. 잠깐만 소독 뿌리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이 잠깐 피해 있겠죠. 그거 뿌려주고 손잡이까지 소독을 해줘요. 이렇게 쭉 뿌려주면 이제 들어가잖아요. 들어간 다음에 이제 검사 문진하고 해서 검체 채취하고서 이제 한번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에를 또 포장해요. 저도 비닐 포장 같은 거를 포장을 해서 검체 그 3종용기 넣은 다음에 소독을 또 한번 뿌려 이렇게 기존 선별진료소와 마찬가지로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역시 소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방문 차량 이동 시 창문을 닫고 이동하도록 했습니다.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관계자들은 진료소가 공기순환이 잘 되는 야외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말합니다.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방문객들은 차 안에서 진료를 받는 반면 의료진들은 바깥에서 진료하는데요. 하루 종일 근무하는 의료진도 있습니다. 야외이다 보니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고생입니다. 아무래도 야외에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검사다 보니까 아직은 날씨가 추워서 추위랑 이런 환경 여건들이 조금 힘든 것 같긴 합니다. 혹시나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를 이용하실 거라면 고생하는 의료진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한다면 어떨까요?